살면서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꼭 이뤄주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빠만 같지. 그게 저희가 5살, 3살인데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도 잘해주셨고, 외롭거나 없어서 힘들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어요. 그냥 같이 살진 않았어요. 항상 밥몇번 먹거나 몇번본게 다여가지고. 별로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동생들 엄마니까 연락하고 안부 서로 챙기고 지내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동생들이랑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형제의 관계가 있는데 함께하는 것보다 헤어짐이 나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빠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그게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들은. 아빠가 항상 이제 스케줄 없는 날은 요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빠가. 그래서 음식 다 차리고, 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캠핑 데려가고, 놀이동산 많이 데려가고. 지금 이제 제가 35살인데, 제가 아빠여도 하기 힘든 일이고, 아빠가 해온 것들이 그냥 책임의 무게라는 것도 있고, 아빠도 충분히 힘들었을 거 알고, 아빠는 얘기했겠죠. 모든 부모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은 없고요. 저도 이 인터뷰 영상을 지금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딸의 아빠다 보니까 저 쌍둥이거든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할수 있는 만큼의 이상을 다해줘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편수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언젠가 나는 그랬더니 그 뒤에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MPI 결과를 봤더니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자신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게 보면 내가 싫고 나를 좀 원망하고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거, 그게 선생님도 그렇고 따님분들도 다 그렇고 곰곰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그렇게 후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겠죠.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이 됐든 그 당시에는 이 선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린 선택인데 어쨌든 제가 결혼을 뭐 여러 번 했지만 올바른 어떤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런데 그게 참 전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 하나 갖는 걸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미안한 뿐인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빠가 편승엽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았던 세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게 크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아빠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대목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좀 아빠의 사랑을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가 그렇게 막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혼에서 이복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됐을 때 그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잘 컸는데 동생들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이혼이 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동생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좋은 정을 나눴던 동생들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좀 많이 컸는데 어린 동생들이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걸 많이 걱정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녀분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되시잖아요. 네. 그것을 좀 잘 이해해 보려면 물론 굉장히 꺼내기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세 번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 이혼해본 적은 없고. 그럼 상대가 이혼을 원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많이 만류를 하죠. 제가 많이 만류하고 참고 참고 하다가. 설득도 하고. 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그냥 하자고 한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이혼은 아니니까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제가 원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고 또 제 입장에선 근데 한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참을 때까지는 참아내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그건 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련이 남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한번 딱 이혼 결정이 되고 나면.
힘들게 이혼을 했으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해도 언젠간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픔을 또 겪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걸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을 접는 거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같은 사람과는 또 이 어려운 과정을 또 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은 안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진지하게 알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시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결혼을 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여의치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됐고 뭐 이해가 안 가시는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꼬리표처럼 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 생각에 첫 번째 결혼은 왜 좀 이것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가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가수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그걸 말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혼까지 할 만한 원인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이혼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그 법원에 가는 길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길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겁주려고 그런 것이다. 제 생각에 그냥 액션만 치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살자. 네, 그랬는데 그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영위를 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때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네. 나머지는 뭐 고인이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뭐 결혼 생활 한 4개월 정도 했나요? 그런데 아, 네. 네, 많지 않은데 첫 번째 결혼은 한 5, 6년 결혼 생활을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 결혼하실 때까지는 그냥 조금 네. 혼자 지낸 기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4개월 네.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혼자 지내시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결혼 네.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이상한가요? 제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승엽 선생님의 MMPI 결과를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친밀감을 아주 잘 표현하면서 아주 호혜적인 감정을 나누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MMPI의 분석은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깊은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에 네. 대해서 실증을 내지는 않고요. 네네.
실망을 줬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랬을 때, 그럴 때는 끊어내죠. 그럴 때는. 예. 그런데. 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바로 직후도 아니시더라고요. 꽤 긴 기간 또 혼자 계시다가 네.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근데 왜 따님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신지 그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을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창피한 소리지만. 아,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냥 거의 살게 됐어요. 아, 예. 네. 제가 결혼을 했으면 그 새엄마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제 와이프지만 입장이 그래요. 결혼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한테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러 번의 결혼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죄인인 것 같고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 혼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족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자녀분들이 빠져 있었네요. 네. 그게 굉장히 미안하신 네. 거네요. 가장 이제 자녀분들께. 네. 저는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 느낌으로 조심조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워낙에 그 잘못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아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함께라기보다는 혼자가 더 편하겠다,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헤어졌던 거고 같이 하면서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만 7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나 없는 동안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둘만의 공간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잡혀지더라고요. 내가 합리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별거 아닌 씻는 것부터 속옷, 양말, 옷 뭐 모든 거를 제가 다 사서 해줘야 되는 손이 많은가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양말을 벌써 발가락을 벌써 탁 던지고 뭘 한번 한다고 그러면 온갖 난장판이 되고. 아. 옛날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저는 거의 얘기 안 하고 혼자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제 마음이나 상태나 어떤지를 아마 많이 몰랐을 거예요. 네. 영상을 딱 보니까 아이씨,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걸 다시 합치려고 그러니까 저랑 엄마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부모님도 자식을 이제는 케어 못해서 너 따로 나가서 나가서 너랑 못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지금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나 혼자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 차이죠. 이해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거슬리고 또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서로 노력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전에 결혼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검사 결과가 어디? 네. 아니, 저는 우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많은 고객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렇지. 결과가 가장, 네, 최악. 아, 그래요? 네네네. 결혼 만족도가 14가지 지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14가지 항목 모두에서 다 갈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향, 취향마저 완전 정반대시더라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참 드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경제 갈등과 정서 소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부부 만족도 검사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갈등. 두 번째는 정서 소통. 정서 소통에 있어서 두 분이 갈등이 꽤 현저하게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정서 소통이라는 거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마음 속에 있는 뭐 깊숙이 있는 이야기들, 그게 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부부 간의 정서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그런 거 좀 잘 되셨나? 잘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이제 우울해지고 다 귀찮고 집에서 여느 그 주부들처럼 뭐 반찬 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먹을까 뭘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이제 나가서 술을 마셔요. 그걸로 해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가정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막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잘 맞춰지고 다정해질 수가 없는 관계 그런 게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남편의 남자의 어떤 느낌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좀 이 사람이 술이라도 마시면 같이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을 왜 마셔니까. 진짜 두주불사 같은데. 네네. 그냥 돼 있기에는 굉장히 내 술. 술까지 마셨으면은 지금 세 번째 진짜 이렇게 합치지 못해. 아니야, 더 좋았을 수도 있어. 벌써 몇 달 살고 쫓겨났겠지, 내 성격에.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저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냥 술이 좋은가 보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울이 뭔가. 그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봤자 안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대화를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단절이 된 거예요. 네. 대화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때는 거의 말도 하기 싫고 솔직히 꼴도 보기 싫고 막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근데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감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세요. MMPI라는 걸 한 걸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좀 아주 센스티브한 민감한 분이시더라고요. 베이스 이모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을 일단 다섯 가지로 보거든요. 행복, 그러니까 happiness, 슬프다, sadness, 불안하다, anxiety, 화난다, angry, anger, 혐오감을 느낀다, disgust. 이 다섯 가지가 기본 감정이고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80개, 90개 감정들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이 다섯 가지 베이식 이모션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양이 굉장히 많죠. 감정의 양이.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고 또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난이 선생님의 감정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꽤 잘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난이 선생님은 이 대개 다섯 가지의 베이식 이모션과 약간의 파생된 걸로 대체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종류가 많지 않고 약간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을 세세히 느끼지 않고 좀 반응이 빠르고 그래서 충분히 느껴보고 그때 내가 느꼈을 감정을 쫙 따라 들어가 보고 그렇게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급하고 네 반응이 빠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감정이 풍부하시고 감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정서 소통이 안 될 때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좀 더 괴로워요. 유영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건 그냥 조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영생님은 불편한 감정이나 네거티브한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슬픈 것 같아요. 슬프신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하든 가까이하든 가까이하면 너무 가까이해서 그냥 덮어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럼요. 상처받고 막 그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누가 나를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했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아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왔던 거.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에, 그 전에 발레네, 그 전에 뭐해, 그 전에 뭐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 쉽게 제가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 좀 이렇게 작성하시라고 네. 드린 것 중에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망나니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 망나니요? 네,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좀 힘들었는지 알아. 이 취지로.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 더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 형제간의 욕심. 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았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네. 아, 그게 최고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기다려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 기다렸다 해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게 뭘 좀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미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평생에 한 번에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좀 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라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 톨러런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 라든가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뭐. 그 내리막일 때 선택해가지고 나 몸으로 아팠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한 척하고 이렇게 뭐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천고를 타고 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고? 그래서 천고가 뭐예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고독함을 제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자야지 하고 딱 누웠는데도 순간 드는 외로움 때문에 잠이 벌쩍 깨요. 나 이러고 늙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게 그 고민 때문에도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건 꼭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는 33일, 두 번째는 30일 만에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대략 딱 한 달이에요. 우리 방은이님한테 있어서 이 한 달은 어떤 의미일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저를 건방지게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시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볼 나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때 하실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셔도 여자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 없이 그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또 그때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냥 결혼하면 아내롭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한 게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먹는 것보다 더 외로울 정도로.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이혼을 한다면 네가 힘들겠지? 했더니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아내로우려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했고요. 아까 정말 이 막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허무함보다는 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방은이님은 누군가를 옆에 붙여놓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 있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이 옆에 내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나한테 온기를 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거면 됐어. 이렇게 아주 심오한 마음의 지면에서 올라오는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온기를 주면 살짝 랩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감정도 풍부하시고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나무가 풍부하신데 이건 전 다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추려보자면 첫째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약간 감정에 휩싸이면 결정을 너무 빠르게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함이 좀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맞아요.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조 상태. 네. 약간 조증 상태. 감정이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팽창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약간 팽창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예, 기분이 좀 나빠도 많이 나빠해요. 네네네. 지나가다가 우울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를 들어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로 지나갈 때 이렇게 쌍방 통행을 하려면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나가다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 한다야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약간 조상태가 되면 조금 약간 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감정이 그렇게 팽창이 되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조증을 가지게 된 무슨 사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밝게 태어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고독한 존재라고 해도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은 100%는 아닌데요. 약간 부모를 좀 닮아요. 부모를.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저를 굉장히 일찍 16살에 저를 낳았고요. 아버지는 25살에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이세요. 할머니한테 버림을 4살 때 받으시고 4살 때서부터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신 그런 아버지이신데 이제 오래 돌아가셨거든요.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거기에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가부장적인 게 너무나 컸어요. 딸이 나 저 하나인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모습은 째려보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빠 사랑을 못 받았고 그리고 집에 오셔야 자주 오셔야 세 달에 한 번 그렇게 오시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나는구나. 완전히 엄마를 머리채 자꾸 두들겨 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 만나다가 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는 결정을 저한테 남동생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은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고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시면서 나 너만큼은 안 올 줄 알았다.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를 원망했대요. 할머니한테 버림받아서 네가 예쁘게 태어나서 그냥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너까지도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방은이님이 고민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정말 그 깊은 외로움, 정말 막 미치고 팔짝 뛸 만큼의 그 외로움, 그런 거의 일환으로 결혼도 좀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받는 사랑은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예쁜 행동을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 자체로 받는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편안하게 안 올 때는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방은이님 같은 경우는 불안적 애착 중에서도 집착형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착형. 네네. 그래서 진짜, 맞아. 집착형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 옆에서 계속 사랑을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감을 유지해요. 오늘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랑하긴 하는 거야. 먼저 아무튼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알게 되니까 아, 저보다 시원하세요? 시원하다라기보다 네. 이제 또 물음표가 생겼어. 의미 있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요거는 풀렸는데 네. 또 하나의 의무점이 생기네. 네. 그럼 우리 방은이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방은이 씨는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 하나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요거를 아주 신중하게 몰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걸 하나 지금 이제 요걸 마시게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잡아서 먹는 거. 어머.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내려놓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좀 해보는 거. 이걸 통해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